1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앞선 트럭이 차로를 변경합니다. 그러자 보이는 건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. 사고라도 났나 속도를 줄였는데 이 운전자는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지난 5월 4일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서구내동의 왕복 8차선 도로. 1차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이 차로를 변경합니다. 트럭이 빠지자 눈앞에 나타난 건 사고 현장. 각종 폐지와 자재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고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. 손수레를 매달고 폐지를 수집하던 할아버지의 소형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미끄러진 거였습니다.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오토바이 배달원.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는 할아버지 바로 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노끈으로 묶인 파지 묶음을 들고 인도로 달려갑니다. 그 사이 할아버지는 넘어진 손수레와 오토바이를 세우고 돌아온 배달원은 박스 더미를 들고 또 한 번 인도로 총총 바쁘게 뛰어가죠. 영차 손수레를 들어올린 할아버지가 떨어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 배달원이 합세합니다. 그 다음 그는 혹시 차가 오지는 않는지 앞뒤를 살피며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빠르게 가로지릅니다. 그렇게 2분 만에 도로는 말끔하게 정리됐고 할아버지를 곤경에서 구한 이름 모를 배달원은 그대로 오토바이에 올라 유유히 가던 길을 갑니다. 한밤중 도로 위 선행은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알려지게 됐습니다. 선행의 주인공이 누구인지, 배달을 가는 중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죠. 시간이 곧 돈인 배달원이 그것도 깜깜한 밤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남을 돕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. 심지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. 남을 도우려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도 그는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낯선 일을 도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.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량 운전자는 왜 굳이 오토바이 뒤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서 있었을까요? 아마도 깜깜한 도로에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켠 채 막고 있었던 것이겠죠. 그리고 이 오토바이, 뭔가 도울 일이 없는지 기웃거리다 떠난 이 운전자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은 말이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이 배달원처럼 작은 선행으로 감동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